수출 호조세가 이달 들어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움직임에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조슬기 기자. 네, 조슬기입니다. 네, 이달 초까지 수출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액은 모두 18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9.3% 증가했습니다. 조업일수는 8.5일로 지난해 7.5일보다 하루 더 많았는데요. 이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21억 5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14.1% 늘었습니다. 이번 달도 수출이 플러스로 출발하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 역시 커졌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어땠습니까? 네, 주력인 이 반도체 또 철강 제품이 40% 안팎의 증가했고요. 석유 제품도 81% 급증했습니다. 반면 무선 통신기기는 10%, 선박은 60% 넘게 감소했습니다. 나라별로 보면 중국과 일본으로 30% 넘게 수출이 늘었고 유럽연합과 미국, 베트남에서도 20% 안팎 증가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분야 역시도 이달 들어서 크게 증가했다고요? 네, 수입액은 212억 3,800만 달러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% 증가했습니다. 이로써 이달 들어 10일까지 무역 수지는 29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품목별로는 원유와 석유 제품이 원자재 가격 고공 행진 여파로 각각 158% 급증했고요. 또 반도체와 기계류 수입도 37.1%, 14.8% 각각 늘었습니다. 지역별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원유 수입 영향으로 230% 가까이 폭증했고 호주와 미국도 100% 이상 증가했습니다. 또 중국과 일본, 유럽연합에서도 수입이 같은 기간 20%에서 40% 늘었습니다.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.